이거 미소 버리니까 도망 못 가게 꽁꽁 묶어가지고 제가 속도를 좀 딱 내볼게. 인공관절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재활을 충분하게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과연 이게 기능적으로 문제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냥 잘못 적응이 된 건지 그런 것 좀 보고 싶었어요. 시작! 하나 둘. 하나 둘 빨리 가셔야 돼. 둘, 하나 둘 이거 진짜 어려운데 둘, 하나 싸웠나요? 이거 하나 50대하고 80대하고 이게 맞냐? 맞아? 아니 이게 비슷해졌다니까요. 아 이게 비슷해졌으니까 내가 하자 그러지. 너만 보인단 말이야. 어머! 이거 좋네요. 딱 어깨 손을 내는데 두툼하시더라고요. 살 좀 더 빼셔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. 됐지? 됐지? 저랑 이긴 생각하면 뛰어볼까요? 손잡고? 아, 그럼 안 해, 안 해. 어우, 땀났네. 땀나죠? 어. 네. 아, 그럼 마구라 괜히 가져 나왔네. 잘 갖고 나왔었죠. 자, 시작. 딱, 하나, 둘. 이건 완전히. 아니요, 지금 다리를 이렇게 못 굽히죠? 이쪽, 잘, 이거. 그게 안 되죠? 예. 네. 옆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. 재활이네. 힘이 들어도 앞으로 든다고. 이렇게 여기 힘을 주셔야 돼요. 시작. 그렇죠. 하나 둘. 땀 나셔서 옷 벗으셨다.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보는 사람도 이상했겠어요. 그리고 숨 한번 쉬고. 아유, 우리 백년 손님이 사위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지만 장모님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 같아요. 그렇죠. 일단 활기차고 생활 자체가 젊은 사람하고 늘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인생 80에 대박 났다고 그러세요. 네. 너무 좋아요. 너무 살가워지니까. 네, 맞아요. 예. 네. 네. 전에는 그리고 한 선생님이 네. 장모님을 가끔 보니까 항상 장모님은 성격이 좋고 너는 성격이 안 좋다고 맨날 그랬거든요, 저한테. 근데 요새는 자주 보니까 야, 장모님도 성깔 있더라. 집에 와서 뒷담화돼요. 호리양. 이거 제가 쏘고 시가 가져서. 어디 갔노? 오, 애기 강아지 두 분. 어디 갔지? 호리? 호리야, 어디 갔노? 야, 고양이가 물고 갔나? 아, 진짜? 아이고, 어디 이불 안에 안 들어갔나? 아이고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어디? 이 개구리도 갖다 나온다 이거. 아, 있었구나. 아. 속에서구나. 좁다 안 좁다 이거 놓게. 그래. 그래가지고 햇빛을 오래 보게 해놔라. 햇빛을. 아유 귀여워. 오래 돌려놔 집 이불. 아이고 따뜻하다. 아, 그래 관심을 받네요 이제. 얘가 요리해가지고 똥오줌만 종이에다 딱 싸면은 딱 괜찮은데 그런 거죠. 똥오줌 때문에 그런 거죠. 내가 거기 싸도록 길 지를 테니까 이런 말. 아버님 뭐 지금도 저 온지 저 몸 챙기는데 뭐 내가 챙겨줘야 되고 어디 가면 뭐 옷이 어디 있노 뭐 옷이 어디 있노 하고 앉았는데 장모님이 어디 있다 이렇게 챙겨놓고 안 가르쳐주니까 못 찾지. 받자 받자. 여자 수납에 자기 옷을 다 이거 속옷이고 뭐 챙겨놨고 그러면 임시 입는 게 쭉 있고 나들이 옷이 농 안에 있고 이런 것도 그거 왜 자기가 못 찾아 있는? 어휴 내가 들어도 벌써 힘드네.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. 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. 그런 거 아니고 챙겨주는 거 입으면 좋잖아. 네 그런. 정이 두터워지잖아. 비단짝 같이 말사 잘한다. 내 거는 다 이거 이런 거. 아 저 폭격 너무 웃겨. 그럼 낚시하러 가야 되겠네. 이 내 자가용 가져갈 챔겨세. 그렇죠. 이 정도는 가져가야 여기 고등어 한 20, 30마리 넣어줘. 30마리지 않는데 그 내 속을 이랬던 것이 아, 뭐 한 100마리도 잡으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든다. 여보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가시든 내가 따로 갈게. 밥만 먹고 치우는 걸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그 잔소리가 많네.
맨날 혼내는 것 같아요. 그 각설에 위험한 데는 올라가지 마게. 네. 네.